본 119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새롭게 새로운 한 주 6월달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장인데요. 자, 하지만 오늘도 이제 역시나 좀 그 우장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반등을 줬었지만 오늘은 좀 유일하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말 사이에도 좀 여러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가장 크게 이제 후재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 뉴욕주에서 이제 테스크포스 이제 만들면서 가상화폐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본격적으로 정밀하게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향후 2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2년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 얘기를 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개발이라든지 또는 또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후오비와 그다음에 그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키움 조건이죠. 파트너십 이제 체결을 하면서 한국, 중국 블록체인 지원을 하는 펀드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뭐 기업은행도 있고요, KDB 은행도 있고 거기다 대고 이제 미래에셋 여기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부분이라든지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이제 해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충분히 국내에서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악재도 있습니다. 악재 부분들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코인 복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정밀하게 이제 뒤늦게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라든지 현재 나온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또 이제 해당 코인이라든지 종목 가치나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119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다음 거는 오늘의 핫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그 시작하기 앞서서 암호화폐 시세를 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말 이제 그 기다리고 기다리신 시간이기 때문에 자, 빅3 거래소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가 빠진 만큼 그 투자자가 많은 세 가지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인원 거래소입니다. 자,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842만 9천 원대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그 주식장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이후 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나봐야 될지는 알겠는데 자, 해외 달러 기준 7,600달러 부근에서 굉장히 크게 공방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어느 정도 65만 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질 것이다. 자,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65만 원 넘어섰고요. 자, 이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나와 주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65만 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지 받아주면서 박스권 만들면서 70만 원까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현재 지도카 저번 주였죠. 한 2주간 박스권 장세 이제 갇혀 있으면서 자, 어제였습니다. 일요일 날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 17,010원 가격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좀 약간 낙폭이 좀 심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만약에 이제 매수자가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크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리플입니다. 자, 리플 750원 여기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730원대로 이제 눌러 앉았었는데 주말 사이에 자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리플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가격대가 650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익률을 단기간에 가져가는 전략들을 이제 구사를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도 매수가 죽은 만큼 면밀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코빗 거래소 넘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코빗거래소 24시간 기준입니다. 리플 729원 0.9%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25만 9천원 2.3% 상승률. 자, 비트코인입니다. 834만 9,500원 1%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66만 4천원 1.3%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리카입니다. 134만 7.6%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17,000원 4%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입니다. 133,900원, 2.5%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자, 81,000원대 1.2%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시코인 35만 1,951원. 3.1%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캐시입니다. 26만 4,798원. 6.5%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네로 코인 18만 453원. 4.9%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스티코인입니다. 2,108원. 5.5%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코인 42,232원에 5.6%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들이 이제 난무를 하고 굉장히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런 코인 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가 되려면 결국에는 제도화시키면서 기관들 참여가 들어와야만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이제 개별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던 만큼 나머지 거래소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마루 전문가님께서 이제 빗성 거래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성진 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주말간에 이제 연일 상승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재미있게 또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고 차익 물량 실현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잠시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빗성 거래소 시세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0.46% 하락한 83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1.62% 하락한 6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보겠습니다. 0%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7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41% 하락한 12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오스 코인 보겠습니다. 자, 이오스 코인 시청자분들이 엄청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수익을 또 많이 보셨던 그런 코인이죠. 5.29% 하락 중입니다. 15,0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1.97% 하락한 1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트론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 하락 중입니다. 6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네로 코인입니다. 4.04% 하락한 18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시 코인입니다. 2.77% 하락 중입니다. 3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체이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3.67% 하락한 17,0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퀀텀 코인입니다. 4.13% 하락한 15,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미세구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3% 하락 중이네요. 12,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콘 코인입니다. 3.73% 하락한 2,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트캐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 하락 중입니다.
지금 현재 26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질리카 코인입니다. 4.28% 하락 중이고 지금 시세는 1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5.16% 하락 중이고요. 4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로엑스 코인입니다. 2.14% 하락한 1,2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5.87% 하락 중입니다. 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렘코인입니다. 0.89% 하락한 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타라티스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2% 하락 중입니다. 4,4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거코인입니다. 4.15% 하락한 37,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쉐어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39% 하락 중입니다. 8,4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루프린 코인입니다. 이오스 코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좀 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5.83% 하락한 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엘프 코인입니다. 5.72% 하락 중입니다. 1,16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5.67% 하락 중이고 시세는 1,5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스릴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5.08% 하락한 6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토스 코인입니다. 2.73% 하락 중이고 2,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프트 코인입니다. 5.05% 하락 중입니다. 26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3.95% 하락한 36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왁스 코인 보겠습니다. 4.46% 하락 중이네요. 21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나코 코인입니다. 0.72% 상승한 7,6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넥스 코인 보겠습니다. 2.25% 하락한 9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보셨던 것과 같이 지금 가상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시세에 있어서, 앞으로 시세에 있어서 더 상승을 이끌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오스 코인이라든지 루프린 코인이라든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또 수익,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빗썸 거래소 시세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세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빅4 거래소였는데 아직까지도 검찰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던 이제 업비트 거래소가 해소가 안된 만큼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도 시장 트렌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이제 드렸던 코인들을 보면은요, 뭐 제로엑스 코인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리플 코인 거기에다 대고 이제 뭐 이오스, 루프링, 그다음에 뭐 트루 USD,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뭐 주식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아난티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에서 뭐 삼화전기, 자, 이렇게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코스모 신소재 등등 굉장히 많았던 이제 이런 코인들과 종목들이 있는데, 자, 다 전부 다 이제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통적인 이제 그 코인들을 살펴보면은요, 개별주 위장으로 위주로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GPO 활용을 통해서, 또는 가상화폐, 자, 이런 부분들 호재가 있으면 이제 또 악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봐서 GPO 매매를 통해서 바닥에 있는, 또는 이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코인들과 또 종목군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도 이제 아셔야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자,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내려 보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종목군도 궁금해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투자 힐링 캠프에 문자 코인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코인이라든지 주식 애물단지들 이렇게 이제 상담 올려주시면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 상담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해당 코인과 종목들 올려주시면 이따가 이제 투자 힐링 캠프 시간대 사연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뭐안 좋은 이야기들, 정보들, 또는 이제 멋진
실할 수 있는 난무하는 시장에 저희 이제 코인 129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좀 더 확률 높은 그러한 정보를 이렇게 그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이 코너에서는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건지 방향성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방송 사수하셔 가지고 듣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 그 큰 영향을 줄 만한 한 뉴스 코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빨리 스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떴네요. 자, 암호화폐 재산 인정 판결 이후의 동향은 이제 정말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재산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몰수를 했다. 그 이후에 향방을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달러로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가 가능한가? 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제목인데, 자, 이런 부분도 가져왔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재산 인정하고 난 이후에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법원에서 비트코인 재산 이제 몰수가 되면서 이제 자산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인정을 한 상태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금감원에서는 암호화폐는 뭐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뭐 동떨어지게 이제 해석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될 건지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코인 119 방송을 통해서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됐기에 몰수 처리가 됐다라는 뭐 저희가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후에는 뭐 실질적인 가상화폐가 이제 실제 화폐가 됐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실제 화폐로 이제 이용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 구축이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습니다.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한 시민이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시켜 먹는 또 일이 있었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피자 한 판당 400억 원이 넘는 피자를 좀 먹었다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그를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서 이제 상승한 후에 이제 축구장 넓이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 뒤졌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기로 했고요. 자, 그 당시에 버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 시대로 천억이 넘는 이제 시세가 밝혀지면서 영국 최악의 상태로 이제 최악의 실수로 이제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기가 없던 비트코인이 이번 자산 가치로서의 인정에 대한 법안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실제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코인덕이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자, 이 코인덕은 식당과 의류 매장을 지금 포함한 지금 주유소와 이제 와인바까지 이제 제휴를 확대하면서 전국에 이미 500여 개의 제휴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 주말간에 이제 이오스가 급등해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죠.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이오스 코인으로 하겠다라고 나서 좀 화제를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빗썸에서 나오는 빗썸 캐시죠. 자, 빗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여기어때를 통해서 지금 이미 제휴가 끝난 상태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안에 8천여 개의 제휴를 또 하면서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금융위원장의 뭐 부정적인 발언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가상화폐를 좀 불허하고 부정하고 좀 방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뭐 대한민국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국내 국민들에게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열기는 세계 최고라고 불릴 만큼 이제 뛰어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영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에너지바이라는 기업은 국내에 이제
별도의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투자자가 6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만큼 국내에서는 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퓨즈엑스입니다. 이번에 퓨즈엑스 코인이 있었죠. 퓨즈엑스에서는 자, 올 3분기 안에 세계 최초로 이제 가상화폐를 담은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나와서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제는 뭐 전자종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처럼 찍으면 현재 시세가 얼마고 환율로 이제 바꾸게 되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를 바로 보여줘서 신용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제 앞으로 더 결제가 활발화되지 않냐라고 판단되는 바고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좀 보완돼야 될 점은 자, 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다라고 여러 뭐 언론이라든지 관계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심한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많다는 거고 지금 가상화폐에 있어서 심한 변동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화폐로 연결이 되었을 때 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점검해 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죠. 뭐 이더리움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도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후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 이런 시세 급격한 이제 변동이 이제 심한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적게나마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자,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제 카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지원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성장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어떠한 코인들 몇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적은 개수로도 충분히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일석 2조의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만 된다면 결국에는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부분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기술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로 가상화폐 직접 구매가 가능한가? 이러한 소식이 전해 들었었는데요. 자, 제목만 보면은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호재다 이렇게 이제 들 수 있겠는데 자, 이와 비슷한 대로 이제 테더화가 있었잖아요. 네. 테더화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달러로 이제 가상화폐 구매가 가능할까라는 좀 뉴스가 나왔죠. 자,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코인베이스의 뭐 일부분의 뭐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비트렉스라든지 타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통한 이제 결제만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트코인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달러로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한 후에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이렇게 좀 불편함을 좀 겪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비트렉스에 있는 200여 개의 알트코인 역시 이제 달러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자체는 오픈소스부터가 다릅니다. 각각의 시장에서 해야 되는 가치도 다른 코인이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대장주로 이제는 불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알트코인도 같이 내려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 알트코인도 올라가는 이런 커플링 문제가 좀 심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지속적인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금씩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리플 CEO가 답답함에 또 한마디를 했었죠. 자, 리플은 지금 1분기에 이번 시즌에 사상 최대의 사업 성과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니 리플까지 같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달러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치에 대한 뭐
가치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거치고 이제 가지 않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는 상관없이 알트코인의 그 개개별의 이제 가치와 이슈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달러로 구매를 할수 없다 보니 이제 세계 여러 이제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할 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달러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고 나온 결과 이제는 여러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덜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축해 있는 이제 매수 심리, 투자 심리를 조금 더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저희 실질 화폐와 이제 바로 엮일 수 있는, 바로 교환이 될수 있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렉스 거래소가 이제 미국 최대 거래소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에서 이제 달러로 이제 구매를 하게끔 은행과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몇 개월이었죠? 2월 달 정도에 이제 테더와 이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테더와가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회계 관련해가지고 그 회사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테더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비록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테더화가 이제 발행이 될수록 그 달러 1대1 기반으로 만든 게 이제 테더화잖아요. 테더화가 이제 은행에 그 달러로 이렇게 이제 비축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많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가왔었는데 자 여기다 대고 이제 비트렉스에서 직접 이제 달러로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생태계를 만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달러 마켓이 이렇게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블록체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나왔는데 이게 정보가 안 되나요? 보호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보호가 되는 걸로 좀 유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가장 장점은 이제 안전성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성은 뛰어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제 GDPR이죠.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GDPR과의 마찰이 좀 생기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던 블록체인에 좀한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악재는 아니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회원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블록체인은 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분산화하고 암호화해서 각각의 사용자의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서로 블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자, 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괴하면 그 이후에 블록들까지 모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파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주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뭐 GDPR이 한번 언성을 좀 높였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오픈체인 스트레지라고 해서 이제 뭐 그렇다면 블록 밖에 개인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제 개인정보는 파기시키겠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블록 밖에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가 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시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 블랙리스트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키 자체를 파기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간에서는 이제 암호키를 파기해서 접근을 하기 힘들겠지만 또 이제 회원들에 대한 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삭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놨던 이제 또 이게 하드포크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하드포크를 하겠다. 그럼 체인은 이전의 체인은 모두 없애고 앞으로 블록체인을 새롭게 방향하는 이제 하드포크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하드포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참여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전에 있는 블록의 정보를 모두 없앨 수가 있다.
라는 또 보만을 내세우면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악재 속의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국내 블록체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가 또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블록체인 국내 업체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좀 개정하는 발의안을 내세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제 블록체인은 좀 맞지 않다.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개정 발의안을 좀 내세운 상태고요. 자, 그리고 특별법 혹은 예외 조항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삭제, 원천적인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기업조차도 아무도 못 보게 막아놓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킹 이슈에서 있어서 뭐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뭐 해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문제점은 이제 좀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이런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호재성 뉴스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뭐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하고 또 국내 블록체인 시장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이슈성 뉴스고 좀 하루빨리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안이 마련돼서 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제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하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 개인정보 관해가지고 상한선은 어디까지 이제 둘 것인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블록에 이제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 관리하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좀 더 어느 정도 좀 그 우리 그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뉴스를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세 가지 이렇게 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느끼신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개별주 시장이 조금 도래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개별주 시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자, 정부 부처가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이 되고 또는 정책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일명 이제 자코인이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개별주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하기 때문에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그널 신호가 나오는데 자,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자, 그런 코인들과 또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방송 늦지 않게 들어오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 코인 119 검색을 하셔 가지고요. 하단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방송 이렇게 청취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투자 힐링 캠프 코너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식 애물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상담하고 이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접수를 많이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시판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 이렇게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기탄 없이 이렇게 올려드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뉴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코너입니다. 투자 힐링 캠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인 119 방송에서 가장 큰 하코너입니다. 투자 힐링 캠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상담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는데, 양지사 14,350원입니다. 욕심이 못 나가게 하네요.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자, 양지사 지금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좀 적은 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종목 좀 한번 설명을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사는 방금 천프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품절주입니다. 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는 한 15% 가량밖에 없는 이제 대표적인 품절주로 좀 유명한 종목이죠. 자, 그만큼 이제 소량의 이제 투자금만 들어와도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고 혼자 좀 사용하시는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사 보겠습니다. 뭐 욕심이 뭐 끝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뭐 이만큼 뭐 맞습니다.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의 소량의 이제 투자금만 들어와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또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대략적인 이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급등 이후에 새로운 이제 새롭게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좀 올려줬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현재 매수가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지사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뭐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품절주기 때문에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곳에서는 좀 많이 손절 가라든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좀 말씀드리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동안 이제 무료 방송에 들어오셨던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루프린 코인 40%라든지 뭐 이오스 코인 20% 라든지 큰 수익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제 더 투자자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기 위해 오늘 1000% 전문가님이 특별히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 못 해드리는 거 무료 방송에서 해드린다고 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양지사의 앞으로의 방안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지사를 뭐 잠깐 첨부를 하자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수첩이라든지 뭐 다이어리, 노트류를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는 이제 그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쪽에서 그 매출이 이제 5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 매출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독 단점이라면 유통주가 조금 많이 부족하고 거의 다 되고 환율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이렇게 기업주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지사 알아봤고요. 자, 다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경협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협주가 그때 눈에 띄는 게, 자, 에코마이스터 18,000원에 비중 80% 실려 있습니다. 존버만이 살 길인가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 존버라는 것은 뭐 비속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언어순환으로 이제 뭐 홀딩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마루 전문가님, 뭐 에코마이스터 뭐 경협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오늘 경협주가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제히 전부 다 많이 빠졌거든요. 에코마이스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에 있어서 뭐 남북 경협주를 겪으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선침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좀몇 번이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종목 상담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무료 방송에서도 좀 많이 들어오셔라라고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죠. 이제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별다른 이슈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장에 철도가 다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해외 쪽으로 나가기에는 뭐 해외 자국에 이제 철도 관련 회사를 이제 쓰면서 이제 한국의 철도 관련주가 조금 힘이 없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번에 북한의 노후화된 뭐 인프라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같이 남북경협주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남북에 대한 이슈로서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을 꾸준히 이제 높여주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로 인해서 잠깐 하락을 했지만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지금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승 방향 뭐 여러 가지도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당분간에 조정은 또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조정에서 버티고 견디기 위하려면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빠르게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후 진행됩니다. 지금도 열려 있고요. 1000%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것들 이제 방송에서 모두 해준다고 하시니까 늦지 않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뭐 철도주로 이렇게 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분류가 됐지만 사실상 이제 기업을 살펴보면은요, 뭐 슬래그 사업도 환경 사업도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쪽에서 슬래그 사업 쪽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제 거래처라고 치면은요, 뭐 포스코도 있을 거고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짱짱한 뭐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거래처를 다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도의 이제 보도블록 이런 부분도 이제 토건 사업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도주가 올라갔을 때 숨겨진 또 하나 안 올라갔던 그런 철도주다. 자, 이런 수위가 따라다니면서 에코마이스터가 이제 만등을 줬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시간 관계상 많이 이야기 못 해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 이런 종목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개업주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과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연이 또 올라왔네요. 아인슈타인님, 사람들이 스캠이라고 하는데 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아인슈타인님을 이제 사고 이제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았습니다. 뭐 작년에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나사하고 뭐 협의하면서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이게 무산되면서 거기서부터 이건 스캠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돌았었죠. 그 다음 이제 올해였습니다. 올해는 또 재밌었는데, 아인슈타인님 이제 기념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가 또 이제 보여줬던 그런 날들이 있어. 기일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생일날 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줬었는데, 자, 스캠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인슈타인 지금 현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앱이 출시가 됐었죠. 자, 그만큼 스캠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개발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혀 블록체인과 또는 그 컴퓨터 공학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캠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의심나는 코인들 그 의심이 난다 그러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자, 이것보다 정말 핫한 코인들 또는 지표 매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저 바닥에 있는 코인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으로 따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GNM 2310원 25% 물려 있습니다. 다시 오를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빠르게 이렇게 한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구경 GNM 빠르게 차트적 분석으로만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 GNM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지금 저점을 잡아주면서 거래량이 없이 좀 소외받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테마로 이제 엮이게 되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아주면서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살짝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슈에 동일한 재료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코마이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의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되면 구경진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씀하면 꼭 봐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봐드릴 겁니다. 무료 방송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 GNM 시간 관계상 이렇게 길게 못해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테마가 이렇게 많이 엮여있던 종목군들은 결국엔 뭐 나중에 이제 그 물리더라도 실적으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테마는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연 준비된 시간 다 마쳤는데요. 자, 이렇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업주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비트
비트코인캐시 또는 뭐 이오스 자 이렇게 이제 많이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오늘 앞으로는 정부 부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올라간 코인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코인 129 검색하면 하단에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방송을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 129 방송 오늘 준비된 시간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코인 129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는 매매 이렇게 철저하게 구사를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코인 129 방송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